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인들의 지나온 추억을 한번 되새겨서 그 시절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 제가 이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다음 곡 꽃피고 설명 할까요? 뭐 할까요? 아 도련님, 네, 도련님 하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좀 하나 씌워줘요. 가기 전에 새가 날아가기 전에 꽃 피고 새 울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미스 코리아 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이쁘세요. 눈만 나와 있어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진짜 박수도 한번 주셔야 되는데. 아유, 복 받으실 겁니다. 복장이 좀 이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이렇게 놀이 시킬 줄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어떻게 갖춰서 나왔는데.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로 수준이 좀 깔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다음 곡으로 이렇게 좋으면 정말 좋았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네. 같이 하시게요. 정말 좋았네.
되는데. 말고. 한번 더 하세요. 아, 좋아요. 진짜 먹고 그러 뭐. 그래요? 제가 한번 더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나 더 하세요. 아, 그래. 날이 날이 갈수록. 날이 날이 이영화. 갈수록 생각이 나. 네, 가수님. 여기 노래야. 가수다 그 자리 한번 지켜봐요. 아니, 저기 오고 빨리 끌어요. 그 있잖아. 수고충 오는 아. 농촌 인장이라고. 여다 하나 줘봐요, 엿. 맞습니다, 여다 하나 줘봐요. 엿, 엿, 갖고 와, 엿. 엿, 엿, 엿. 갖고 와, 엿. 아, 돌아가면서 팔아야 저렇게 하면 살리냐고. 아니, 돌아, 언니는 엿 좀 먹지 말고 팔고 다녀. 왜 이렇게 엿 먹었어? 엿? 엿, 여기 가봐야 돼.
버리고 버리고 못 버리고 찾아온 눈물 머리 계시는 분들요. 네. 조교현님, 네. 인도초님, 윤숙희님 많이 들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노래 부르는 가수는 예, 전주에 사는 예, 박순아 가수입니다. 예, 많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예, 창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빨리 오라 그래요. 예, 감독님 얼른 오시래요.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하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도련님 오시는 날이 도련님 오시는 날이